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2A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계속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잖아. 계속 2A 되잖아요. 자, 2A 첫 번째 하나 문제식품 풀어볼게요. 我们一起看一下，嗯，几页啊？109页，109页， 109페이지고요. 자, 109页. 第一个句子, 여기 요 그림 한번 보시고 문장도 볼게요. 你是我的好朋友,对不对?你是我的好朋友,对不对? 你是 이 토끼인데 당신은 나의 좋은 친구야. 좋은 문장입니다. 넌 나의 좋은 친구 맞지? 맞나?对不对?你是我的好朋友,对不对呀? 넌 나의 좋은 친구야 맞지? 맞지? 다음 문장. 요거는 그림만 보고 맞춰보세요. 요거는 그림만 딱 보고 드라마 제목이 딱 떠올라야 돼. 여섯 글자. 한국어로는 여덟 글자인데 중국어로는 여섯 글자야. 요거는 그림만 보고, 한석형이 그려진 요 그림만 보고 중국어로 써보세요. 너무 귀여워. 양동근 아니에요. 여기 양동근 양동근 아니고요. 소지섭인데 자, 요거 뭘까요? 요거, 야, 임수정이에요, 임수정. 소지섭씨 죄송합니다. 뜻붙이와이니.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아? 이렇게, 윌리엄 소지섭 같은데. 약간 좀 이런 느낌 같았어. 약간 현미 아줌마한테 떠오르는. 아, 좋습니다. 자, 요게 뜨부치 와이니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사였죠? 뜨부치 와이니 한석한 그림은 뭐에 가까운지 잘 모르겠네요. 한석한 그림은 좀 진짜 양동근 같았어. 근데 다음 문장입니다. 결과보호 뜨의 용법이고요. 니너 산찬 치뚜에러머 니너 산찬 치뚜에러머 니노 산찬 산찬스 이텐츠 산뚠 산찬 너의 새끼 좀 되겠죠? 니노 산찬 칠뚜에 러마 너의 早餐 午餐 晚餐 조찬 오찬 만찬 너 삼시세끼 잘 먹고 있니? 맞아요. 니노 산찬 칠뚜에 러마 당신 삼시세끼 맞게 잘 옳게 먹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르게 드시고 계신가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바르게 잘 먹고 있나요? 그쵸? 자, 다음 문장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되게 지그시 저 쳐다보고 있죠. 여자인가 보다. 他对我很好. 他对我真好. 이때 对는 뒤에 我 명사가 있으니까 전명구 그래서 전치사예요. 중국어는 개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뒤에 있는 애한테 누구에게 누구에 대해서 다뚜에워 나에 대해 짠하오 그녀는 저에게 참 잘해줘요. 다뚜에워 짠하오 그래서 나중에 추자연 씨랑 우블리 나오는 그 동상이몽 잘 보다 보면 그 싱크대에서 그 추자연 씨가 그 얘기할 때 있어요. 나는 니네 나중에 애기 나오면 나 무시하고 애기랑 둘만 얘기할까봐 무서워라고 했더니 추자연 씨가 니뚜에워 하우이디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장면에 나오는 니뚜에워 하우이디엔 그거랑 똑같은 뚜의 용법이에요. 추자연 씨가 그러거든. 니뚜에워 하우이디엔 니뚜에워 하우이 나한테 그러니까 더 잘해. 그 장면에 그거랑 같이 쓰인 용법이에요. 타뚜에워 짠하오 그 사람 나한테 참 잘해줘요. 이거 쓴 거. 자, 허카페이더 이뚜의 직류의 뚜에이는 양사예요. 한 쌍, 두 쌍, 세는 양사고요. 허카페이더 이뚜의 직류 커피를 마시는 한 쌍의 연인이 되겠습니다. 허 카페이더 이뚜의 직리 좋습니다. 허 카페이더 이뚜의 직리 마지막 슈디엔 책점 서점 그죠? 서점 짜이 면包店的 对面 막 면이 두 개 나오니까 헷갈리죠? 슈디엔 서점은 짜이 면包店的 对面 요게 요 그림이네요. 서점이 面包店的对面이죠在书店在面包店的对面好对面 그러면 맞은편이 되겠죠? 对面 맞은편 对你们写得很好写对了你们写对了 좋습니다. 하지만 빵집 맞은편에 있어요. 여기까지가 번역하기 끝. 지금부터는 한국어를 중국어로 빠르게 옮겨볼게요. 자, 책이 있으신 분들은 请翻到
110页, 110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말이요. 저리. 그거 말고. 이거 내 거고. 샤당. 이걸로 봐야지. 신더, 신더. 자, 1번부터 하나씩. 1번. 한 글자도 되고, 두 글자도 돼요. 뚜에이. 뚜에이. 혹은 뭐, 맞다! 라고 하려면, 뚜에이 넣어도 괜찮습니다. 2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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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맞지 않아. 아니야. 라고 하려면, 부드에이. 좋습니다. 띠쌍거. 3번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책을 사시면 되는데. 이제 다 왔다. 우리 3대 여신. 3대 여신 다 왔네. 뚜에, 뚜에. 그거 합치면 돼요. 뚜에, 뚜에. 이렇게 쓰면. 혹은 뚜에마. 뚜에바 되겠죠? 뚜에바 하면 맞지? 뚜에마 하면 맞아. 뚜에, 뚜에. 맞나, 안 맞나? 느낌이죠? 조금 어감이 다르지만. 뭐 틀렸다고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자, 4번은요. 난 맞고 넌안 맞아. 워뚜에 니뿌뚜에. 워뚜에 니뿌뚜에. 시험에 띠우거. 거대오 너책 있어? 거대오 책상을 못 봤는데. 띠우거. 다섯 번째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어? 누가 맞고 누가 틀렸어? 누가? 쉐이 뚜에이. 쉐이 부대. 맞아요. 쉐이 뚜에이 쉐이 부대야. 쉐이 뚜에이 쉐이 부대. 니 차이차이 니 쇼나? 쉐이 뚜에이 쉐이 부대. 띠리우거. 쏘리. 모두 나의 잘못이야. 미안해. 모두 내 잘못인걸. 미안해. 모두 다내 잘못이야. 미안해. 모두 내 잘못이야. 라고 말씀하시려면, 对不起,都是我的错도 맞고, 都是, 한번더 쓰려면, 都是我不对的 되고요. 都是我的错도 돼요. 둘다 맞습니다. 두번 쓰고 싶으면, 对不起,都是我不对的 되고요. 对不起,都是我的错도 가능해요. 第七个. 아, 맞다. 오늘 내 생일? 아, 맞다. 이런 건 정말 몰랐던 게 아니라 일부러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거죠. 아, 맞다. 오늘 내 생일인데. 원래 까먹었던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연기. 아, 맞다. 오늘 내 생일인데. 아, 맞다. 뚜엘러. 뚜엘러. 今天是我的生日. 好. 第八个. 한 쌍의 커플. 이때의 쌍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커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쌍이라고 쓰지 않고 한 쌍의 커플을 얘기할 때는 이 뒤에 양사를 뭘로 쓴다고요? 이 뚜에이 情侣라고 쓰면 돼요. 이 뚜에이 情侣. 아, 하나 빠졌나 보다. 책 보고 우리 꿈틀 책 보고 있는 것 봐. 이게 9번이고요. 8번은 다 하나 빠뜨렸나 봐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았어라는 결과? 네 말이 맞았어. 8번. 네 말이 맞았어. 네 그대로 쓰세요. 그냥 네. 왜안 돼? 네. 아. 네 쇼들럭. 맞습니다. 第10个. 난네 맞은편에 있지.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무엇이 있다가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려면 어디에 있다? 자, 이를 써야 돼요. 그러면 나는 我 어디에 있다니까? 在 在 你的 맞은편 我在哪儿? 我在你的对面的女孩看过来 看过来 看过来 11번. 이거 질문이 좀 창렬스럽네. 그는 나의 맞은편에 있다. 너무 창렬스러운 예문이었어요. 이때 내가 컨디션이 별로였나 봐. 이렇게 돌려막기 잘하지 않는데. 돌려막기 한 문장이 있네요. 타, 짜이, 워더, 뚜에미엔. 타, 짜이, 워더, 뚜에미엔. 뚜에부치. 워티부하. 12. 너는 나의 덕수가 아니다. 너는 나의 맛수가 좋은 것 같아. 적수는 약간 디런이요. 더 어울리니까.
아까 생프님 의견처럼 맛수 좋은 것 같아. 넌 나의 맛수가 아니야. 니. 니. 아니야. 不是. 나의 워더 맛수. 对쇼. 나의 맛수가 상대가 아니야. 서련과 쯔위. 아까 그 사진 딱 하시면 돼요. 스티 실사한 거. 오, 대화가 아주 훌륭합니다. 스고이요. 대화가 스고이 됐으네. 다이얼로그가 스고이 됐으네. 헌터니 스고이요. 다이얼로그가 헌터니 스고이. 니, 대화. 맞아요. 대화 자체가 주어가 될 수 있지요. 대화, 很好. 뭐, 아니면, 대화, 非常好. 근데 하오보다 근사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주고 싶어가지고 정답은 없어요. 하오 되고요. 저는 근사하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찡차이란 말 쓰거든요. 대화 非常 찡차이. 이게 찡차이가 굉장히 다채롭다, 대화가 되게 다채롭고 근사하고 수준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오, 찡차이. 그래서 프로그램 60초 후에 더 멋집니다 얘기할 때 광고 주호 更 찡차이 많이 쓰거든요. 광고 이후에 더 멋집니다. 광고 주호 更 찡차이. 그때 찡차이. 이거 아까워서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찡차이. 그는 나에 대해 나에게 잘해줘. 그는 나에게, 그는 나한테, 그는 나에 대해서 잘해줘. 타야 타야 对我很好.他对我很好. 마상 제슈와 스스로에게 좀 잘합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对呀. 아이고. 自己 자기에 대해서 好 조금 이点. 对自己好一点. 第16个最后最后 나는 마상 마상 중국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또에 점점점 관심취. 이 패턴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와야 와 또에 한유이 관심취. 관심이 디 오 쇼정님은 헌 관심취. 我也是啊. 我对汉语 관심취. 我对汉语 헌 관심취. 또 좋네요. 我对汉语 헌 관심취. 我对汉语很非常感兴趣. 좋습니다. 我对汉语非常感兴趣. 很好.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다 할 수 있으면 이제 뭐 뚜에이 마스터예요. 여기 뚜에이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나와. 뚜에이가. 근데 여섯 번 다 안 써도 되는데요. 적어도 한 문장에 하나씩은 넣어가지고 작문 해보세요. 총 6번 정도 쓸 수 있는데 6번 다 못 쓰더라도 한 번 각 문장에 하나씩은 다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나씩 쭉쭉 써보세요. 그가 나에게 말했다. 한 번에 쭉 써보세요. 그가 나한테 말했다. 미안, 나한테 있어서 너는 그저 친구일 뿐인걸.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어. 그렇다. 나는 그의 연애 상대가 아니다. 연애 상대라는 것? 뭐 결혼 상대? 그래서 상상 속의 그 상대를 얘기하겠죠? 쭉 한번 써보세요. 총 6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다 안 써도 그냥 4개 정도만 기다려 볼게요. 어떻게 쓰실라나? 我对汉语感兴趣.我对汉语感兴趣. 아오 타 말했다. 쏘리 내게 있어. 너는 그냥 친구야. 난 너에게 관심이 없어.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방송이 뭔데 채팅을 아무도 안 하나 생각하실 텐데 공부하시느라고 그런 걸 거예요. 이렇게 해요. 타 대워 쇼 대부치 니 대워 지시 하오펑요. 워 대니 관심치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쓰는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没有보다는 不가 훨씬 좋아요. 근데 没兴趣, 没感兴趣, 못 들어본 것 같아요. 不感兴趣, 我不是 他的对象. 다른 거 다 맞는 것 같은데. 자, 프리언니가 정답 다 해줬어요. 他对我说对不起. 我对你对我来说只是朋友，我对你不感兴趣. 맞아요, 不感兴趣요. 对了，我不是他的对象. 좋습니다. 뒤에 다 맞는 것 같은데 한솔캉 거 복사해가지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한솔캉 씨에다 他对我说对不起
근데 그저니까 只是 朋友. 你对我只是 朋友. 我对你 요것도 봐봐. 没有 없다는 우리말이죠. 근데 흥미가 아예 애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흥미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물들이 있는데 내가 느끼지 않는 거지 그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때는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패턴으로 뿌로 바꿀게요. 我对你不感兴趣. 对呀. 이때 对呀는 맞아라고 대화할 때 쓰는 거고 아 필요 없어요. 对 혹은 对了가 좋을 것 같아요. 对呀는 맞아.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对我不是他的对象. 나는 그의 对象이 아니다. 그쵸? 흥미를 느끼지 않는 거지. 아예 애초에 흥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흥미가 생기지 않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不感兴趣예요. 不感兴趣.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거대원님이 간만에 와서 한거 마지막에 볼까요? 他对我说对不起，你只是个朋友，我对你。 没 야, 이제 그만해. 不感兴趣라고 하라고. 不感兴趣. 그러니까 没感兴趣도 검색하면 있기는 있어요. 검색하면 있기는 있는데요. 이거 너무 우리식 표현이라서 不感兴趣라고 중국인들 많이 쓰니까 제가 바꿔드리는 거예요. 对了，我不是他的对象. 다른 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 고르지? 뭐 내가 시킨 데가 꼭 씹어놓은 것 같지 않아? 여기 둘이 악수해. 둘이 악수해. 둘이 되게 절친이거든. 한숙한 한때 별명이 여자 거대오였어. 근데 요새는 거대오가 우리 방송 잘안 오니까 이제 거대오가 여자 한숙한이야. 옛날, 아니 거대오가 남자 한숙한이야. 원래는 우리 방송에 거대오가 되게 거의 메인으로 있던 그 시절에는 한숙한이 처음 왔을 때 여자 거대오다 이랬는데 지금은 한숙한이 지금 주력이고 얘는 약간 조연이거든. 그래가지고 여자 이제 남자 거대오 남자 한숙한이 되었지. 对了，我不是他的对象.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好好. 주객이 전도됐죠. 자, 요건 여러분 숙제예요. 간만에 숙제하시죠? 숙제 똑같이 안부글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에 관련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예요. 또에다른. 요게 하나의 단어예요. 또에다른. 또에다른은 제가 추자연 우효광 씨 SNS에 찾았던 건데 잘 맞는 사람? 이게 또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맞는 사람인데 연인끼리 쓰면 약간 찰떡궁합 같은 느낌이에요. 또의 다른. 그래서 그때 우리 이거 몰래 봤었잖아요. 이거 뭐였냐면 어떨 때 형제 같고 어떨 때는 친구 같고 어떨 때는 왼수 같고 어떨 때 연인 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관계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또의 다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 문장. 이거 블로그에 다 올려놨어요. 그죠? 죽이 잘 맞는 사람. 맞아요. 케미 쩌는 사람. 또의 다른. 또의 다른. 让我们成为彼此那个对的人. 이게 어떤 이런 수많은 우리들의 사이가 우리를 잘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할 때, 对的人. 묘자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今天我们学的是对. 오늘은 对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对! 下课了. 맞아요. 下课了.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좋은 짤방 찾으시면 요 숙제하신 거랑 같이 안부글에 올려주시면 돼요. 진짜 오랜만에 숙제하는 거라가지고 이탈자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믿고 기다려 볼게요. 진텐이 신쿠라 수고하셨습니다.